은자메나. 차드 공화국의 수도. 이름은 포트람이 1973년 현지명으로 개명하였다. 차도 부근에 위치한다. 1900년 이곳을 점령한 프랑스 군인 라미에의 이름을 딴 요새가 이 도시의 기원이며 그 후부터 프랑스의 수단 진압을 위한 거점이 되었다. 사하라 사막을 지나던 대상로가 쇠퇴하여 지금은 나이지리아 북부의 카노, 수단의 수도 하르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방기 등과는 육로로 연결되며 차도 분지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직산, 가공한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